네, 낯선 행동. 제가 여기 9월 이후에 강의 다닌대요. 9월 이후에. 근데 강의가 뭘 했어요? 낯선 행동 강의. 근데 정말 낯선 거. 왜 제주도 애들도 낯선 행동을 할까? 네 번째. 지금 선생님들까지 다섯 번째. 퇴임하고 나서. 제주도 학생들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지? 제가 애월 가서 원래 아니 이 바닷가 학교에서 무슨 애들이 무슨 낯선 행동을 할까? 근데 제가 퇴임하면서 어디든 가겠다 그랬거든요. 근데 제주도보다 더 먼 데가 있더라. 완도여주. 미치는 줄 아세요? 당일이 안 돼. 집에서 출발해서 SRT 타고 뭐 어떻게 탔는데 5시간 반 걸려. 우리 오늘 몇 시간 걸렸어요? 아, 여기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. 우리 걸려도 2시간 반이면 오는데. 근데 이게 사실 4학년이나 5학년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건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. 어느 분야에서 4학년 다 40대, 50대가 됐다면 베테랑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. 그죠? 근데 애들이 낯선 행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해. 못 쫓아가. 심지어 올해는 3월 2일 첫날. 1학년 교실에서 있던 1학년 애가 담임이 자꾸 뭐 관심 받으려고 그러니까 너 얼마 이렇게 좀 뭐 좀 해줬어. 그랬더니, 아이, 씨발, 담임 잘못 만났네. 세죠. 그리고 바로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. 담임 좀 바꿔주세요. 그 교감한테 뭐라 그래? 뭐라 그랬다? 담임 교감 선생님한테. 아, 씨발, 그것도 못 바꿔줘, 교감이? 아, 정말 낯설다. 네, 진짜 낯설죠. 네, 이런 애들이 근데 학교마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. 몇 명 안 되는데 얘네들이 한 학교를 완전 뒤집어 놔. 네, 그런 거, 그런 아이들 다루는 기기. 요즘 어차피 애들은 애들이에요. 그걸 살살 밀어야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일반고만 그런 게 아니고 특성화고만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외고에도 강의 갔어요. 아,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구나. 그렇게 좀 위로를 받으시면